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몇 분? 한 분.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해가 비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달도 비치게 하시고, 그리고 달 옆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어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어요. 여섯 개네? 다섯 개. 별들이 빛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식물들에서 꽃봉우리가 생기더니 꽃봉우리에 꽃이 폈어요. 예쁜 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들, 곤충들을 만드셨어요. 수많은 곤충들이 훌훌 날아다니면서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씨를 뺏게 했어요. 만일 이 곤충들이 없으면 아마 나무들이, 꽃들이 씨를 맺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잠자리. 잠자리도 만드셨어요. 잠자리도 만드시고, 그리고 저 하늘에는 훌훌 날아다니는 새도 만드셨어요. 급할 땐 입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는 새도 만드셨어요. 훌훌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 삐룩삐룩 하면서 날개를 두 개를 활짝 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물 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에서 수영도 하고, 예쁜 새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개들, 짐승들, 애니멀을 만드셨어요. 수많은 짐승들이 깡충깡충 뛰면서 풀을 뜯어먹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짐승은 서로를 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죠. 이 짐승들을 예쁘게 만드셨어요. 예쁘죠? 네, 짐승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근데 사람은 짐승들과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영혼을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귀의 형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동생을 막 잡아패고, 또 엄마 아빠한테 막 쌍수리하면서 막 대들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형상이에요. 마귀들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동생이 사탕 하나 더 갖겠다 그러면은 너 다 먹어. 너 그래야지. 그걸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데 뭐하러 많이 먹으려고. 그렇죠? 근데 뭘 그렇게들 욕심을 부리고 싸워요. 근데 우리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어진이 하나 보세요. 네. 이쪽에 쓰세요. 이게 항상 왼쪽에 쓰시고, 그리고 오른손에 이걸 대시고, 그리고 꼭 잡으셔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이 굵기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요. 애들은 약하게 쓰세요. 예, 그렇죠. 네, 글쎄 놓으세요. 에덴 동산에 들어갔어요. 에덴 동산에 이 흉악한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했어요. 근데 너무 똑똑하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이 뱀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닮아 있는 사람을 자꾸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는 아주 탐스러운 나무 열매가 열렸어요. 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걸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은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이상한 짓들 많이 하는 사람 많죠? 그거 원치 않은 게 많아요, 이 세상엔. 뭐 설마 지옥 가겠어? 하면서. 근데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 그런데 아니 뱀이 나타나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어, 이거 먹어, 왜 안 먹어? 그러면서 말이에요. 어, 이거 먹고 안 된단 말이야, 죽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이거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얼마나 좋은데, 맛있어. 하고 마귀가 자꾸 꼬시니까 하와가 그만 하나를 따먹고 그리고 아담한테도 이거 하나 먹어봐. 그래, 그쪽 아담이 도와가지고 또 하나 따먹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이거 따먹으니까 맛은 좋았어. 맛은 꿀맛이었어. 근데 먹고 나니까 마음이 또 하나님을 보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숨기 시작했어요. 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 우리는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쫓겨나오게 됐어요. 늙게 됐어요. 병들게 됐어요.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 아, 이 마귀가 우리들을 지배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마귀의 형상처럼 되어버렸어요. 어우 꾸불꾸불 거짓말하고 심술 부리고 불순종하고 욕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질투하는 이런 마귀의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운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맨날 욕심 부리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 서로들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막 뱉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안 주니까 또 죽이고 칼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죽이고 또 어떤 때는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겠다고 또 칼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속이고 속이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핵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만 죄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죽으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끌고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셨어요.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네, 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10년, 20년, 30년 무려 30년 동안을 사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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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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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저 골고다 산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셔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다 용서받아가지고 천국에 가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